오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들을 하나님의 잔에 삼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다시 한번 정결함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.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,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이 땅의 이단 사설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동성애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뜻이 세상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. 우리 교회를 크게 사랑하셔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셨던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었고 축복이었으며 영광이었고 큰 행복이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원로 목사님의 신앙사역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당회장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, 우리에게 모든 계획자님들,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우리에게 모든 기간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부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깨달음으로 새 생명이 되게 하시고, 더욱더 뜨거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,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 보게 되게 하시고,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 시간도 은혜는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남녀 선교의 귀한 손길에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,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.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인정합니다.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. 길이여 진리여 생명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